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지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늬를 메지 말라.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제된 권속들이 노영의 박사님을 통해 진필하게 하신 이승만의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지키고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 흑암의 세력, 옛된 마귀의 역사가 만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생명과 하나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사망의 세계인 마귀의 종이 된 인류를 아담의 치료 자유롭게 하시는 법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전을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변속에 겸용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감과 혼돈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마귀의 그 허감의 근세 일본의 종이 되어 있던 이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인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해 일찍이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시고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재헌국회를 열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각자의 마음이 갈라진 이 혼돈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에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었다고 고백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날 이 세워주시고 침식을 통하여 자유의 가치를 세우시겠다는 선포를 대언자로 선포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징표로 마른 하늘에 무지개를 부시셔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영의 박사님을 통하여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승만을 통하여 세우셔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을 발간케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정성구 목사님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치시고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포인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혁신주의 세계관과 이승만 박사의 제목으로 우리 전 통신대 총장으로 섬겼던 정성구 박사님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 노영의 박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비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려의 박사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와, 그 가슴에, 그,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제목을 그 이게 칼빈주의 세계관과 이승만 박사의 생뚱맞습니다. 뭐 여기가 왜 칼빈주의 세계관이 나오고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딴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참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제일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정말 언더우드의 기도대로 이 땅에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국 민족의 가슴을 깨운 겁니다. 이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 제가 쓴 책 가운데 한국교회 설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깨우신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평신도를 깨우신 분이 목사님들인데, 주기철, 손양원, 또 올라가면은 길선주, 김익두, 김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와, 세상을 깨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책이 10개 나라말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우리 노영애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다가 조금 더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만 박사, 전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여장에 가서 설교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님 서거하시고 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있을 때 그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또 이렇게 함께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연구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와이에 세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세 번 갔었고, 또 프린스톤에 열 번 이상 제가 가서 그 3년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님에게 제가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러고 한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프린스턴 출신인데
이승만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총장님께서 친절하게 그때 모든 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 박사가 30살에 유학을 갔을 때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니 워싱턴의 DC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는 어디에 어느 교회 출석을 했느냐 하면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Covenant 그 언약도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언약도 교회는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회였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이승만 박사는 다 감리교 장로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교회 햄린 목사님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햄린 목사님 지금부터 110년 전에 목사님인데 동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승만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세례도 주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에 이제 PhD 하려고 오셨는데 프린스턴에 PhD 하려고 오실 때 처음부터 정치 외교학을 하신 것은 아니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들춰보니까 그 신학 하시는 분은 그게 소위 크리스찬 아폴로제틱스 기독교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 연구한 그 올드만 교수는 바로 우리 박형룡 박사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디 하지홀에서 이제 기숙사가 하지홀인데 거기 제가 또 가봤지요. 근데 너무 우리가 가난한 나라니까 이승만 없으니까 그때 칼빈 클럽이라는 그 구호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료 식권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윌슨의 그 총장의 사랑을 받고 됐는데 그런데 야 그때 이제 그 프린스턴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프린스턴 신학 그러니까 1898년에 그때 총장이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비비 월필드인데 이 비비 월필드는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인데 그러면 최고봉이 누구냐 아브람 프리 유니버시티의 아브람 카이퍼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암스테르담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6주간이 걸려서 한 달 반이 걸려서 기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 아브람 카이퍼의 메시지가 뭐냐 Lecture on Calvinism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00년에서부터 이승만 청년이 공부할 시절에 그 프린스톤의 뭐 신학교와 대학만 아니라 칼빈주의가 이렇게 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이승만 거기서 신학을 1년간 했습니다. 근데 카이퍼의 핵심이 무엇이냐? 19세기에 자유주의
신앙이 창궐할 때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John Calvin 이걸 외치면서 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아멘. 머리시라는 것을 아멘. 그리스도에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때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 시대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명한 그 비비 월필드뿐만 아니라 게랄드스 보스라고 성경 신학의 아버지 게랄드스 보스 아래서 월드만 아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린 결론 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승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말하자면 그 가슴 속에 칼빈주의 사상을 집어넣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 세계관도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종교입니다. 1968년에 미국의 대법원 판례가 휴머니즘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유물주의 세계관.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 네. 이 메시지는 아마도 바울 신학을 전공한 이승만의 가슴 속에 내가 한국이 조선이 독립만 돼 봐라.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이 그의 가슴에 접해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 우리 존경하는 전 총리 우리 정운찬 박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박장로님 그 저 직장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또 여기 전부 다 우리 노 목사님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다 모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정충생 감정을 통해서 스코필드를 네? 아십니까? 네. 스코필드를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에 지도자가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직계 제자인 헤르만 도에베르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외대 교수 노릇까지 했는데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 말 전혀 모르고 바보같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당대에 이 칼빈주의 운동의 최고의 스승인 헤르만 도에베르트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을 찾 선생님 우리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지요? 이 어른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 별것 없어요. 나의 사상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아키미디안 포인트로 해가지고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법률 모든 영역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소이다. 아멘. 그걸 깨우쳤습니다. 이걸 이제 이 성막과 연결시켜보면 그때 프린스턴의 분위기가 그런 사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참 저 학사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마치고 독일 돌아와서 큰일 한 거. 하도 못된 좌파들이 이승만 죽이기를 70년 이상 했습니다. 저는 이 화장에 가서 그 프란체스카 도노 여사가 옆에 있는 자리에 아주 보여주는 옛날에 떨어진 양말을 끼워 신는 걸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 살았던 그분은 옛날 옛적에 햄린 보수 저 목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옥주 되실 때는 닥터 게일. 게일은 위대한 성경학자요, 인문학자요, 그에게 복음을 심어준. 그래서 게일 박사와 여러 사람들의 그걸 저 추천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하버드 대학으로 이제 햄린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프린스턴에 와서 먼저 신학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 노영의 박사가 집필 했는데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 책은 다 두꺼워요. 두꺼운 책은 안 읽어요. 근데 두꺼운 책은 아니는데 지금 요 출판은 요 책이 딱 알맞아요. 쨍하게 알아요. 읽기 좋고 또 요새는 쩍쩍하면 안 읽어. 쉬워야 돼. 맞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게 또 영어로 출판돼서 이게 나간다고 하니 뭐 아마존에 뭐 이게 좀 난리가 지금 났다고 하는데 그리 되기를 축원하고 축하합니다. 그래 이제 참 저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승만 연구를 해보고 또 프란체스카 도노하고 같이 하고 하와이를 가보면요 하와이에 그 하와이 대학 안에 그 부설 동서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료를 목당 끌어왔죠. 예? 이승만을 그냥 모질게 괴롭히던 박용만이 친필 다내 가고 왔어요. 예? 여러분, 뭐 시간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승만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선지자요. 아멘. 우리 민족의 대지도자요. 아멘. 그 이승만이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또 이승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 흔히 잘 아는 대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unto Lord. 그러니까 사실은 링컨 보담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아예 그냥 못을 딱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전 세계가
한국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보기를 소원인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이승만의 세운 나라고 이승만이 그 기초 주춧돌을 다 놓았습니다. 아멘.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정성호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와이를 가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과 미국에서 맞짱을 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못 나왔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총영사관에서 한국에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윤 대통령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서 4일날, 5월 4일날 미리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이번에 만나서 얘기도 나눴고 사진도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총영사관에서 당신은 한국에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달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 가보니까 그 기념관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도 기념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하와이에 동상이 다 녹이 슬었어요. 부서졌어요. 흐물흐물흐물하고.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졌는데 이 교회가 이 좌파들이 다 빼앗았고 내쫓았습니다, 지금. 거기 있던 조그마한 방에 기념관 하나 있는 것도 내쫓아버렸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기념관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74년 동안 많은 찬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미동맹의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꼭 우리 손으로 누구한테 맡겨놓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합니다. 그냥 밀고 나갑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 목숨을 내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축사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영어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지루하시니까 그냥 잠깐 말씀을 전하고 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 이승만 이 기념관은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저하고 거상기 이사장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뜻을 모았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뭐 이승만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를 하는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입으로는 존경하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세상에 74년 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근데 기념관 하나가 없어요. 이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북신거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나는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이거는 뭐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건 무다고 저는 직설적이에요. 왜? 5년 동안 여기서 애국운동한 분 우리 김일조 장로님이나 또 응천 스님이나 목숨 내걸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맞짱을 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응천 스님하고 김일조 장로님이나 그 애국운동한 사람들이 아리조나 이런 쪽으로 망명하려고 했어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으로. 왜? 이재명이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행기표 다 끊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이재명이 돼서 땅땅땅 선관위에서 선포하면 그날 아침에 새벽에 다 도망 나오기로 저하고 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개 뜬 거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하던 그런 나라가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응천소님이 새벽에 4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미국 안 가도 되겠습니다. 발 뻗고 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미 50주를 다 조직을 갖추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빨갱이 저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기에 뭉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광고를 미 전역에다 했는데 한국에서 파송한 선관위 용사들이 전역나라 집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 안 나가도 좋아. 그러나 할 말은 하자. 그래. 문재인이가 누구냐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국민이 그렇게 당신 정체가 뭐요? 이럴 때 말 한마디도 못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5년 동안 모시고 사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나는 얘기한다. 간첩인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저희들은 빠른 시간 안에 세울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5월 14일 한미동맹 이승만 재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하와이에다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반드시 세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현재 그 기념관 있던 자리가 다 쫓겨났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지금 관람객이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동상도 우리 보고 갔다가 딴 데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이것을 한국 정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진 외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분 쪽에다가 얘기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제는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천재적인 그 분해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년 5월 14일 한미동맹 이승만 재단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원찬입니다. 이틀 전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애 목사님의 책 이승만의 비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쩌다게 다 읽었습니다. 우선 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짧고 쉽고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거기다가 내용까지 풍부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이승만의 비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노 박사께서 인생도 좀 많이 버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들의 씨를 뿌려서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적 번영 또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냐면은 전체로는 이른바 50, 30 그룹의 일원입니다. 인구가 50, 100만, 즉 5천만 명이 넘고 동시에 1인당 GDP가 30천, 즉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G7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카나다 아닙니까? 그 카나다에다가 한국을 집어넣으면 우리 또 사실은 새로운 G7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도 많고 동시에 1인당 소득도 높인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인구도 적지 않고 1인당 소득도 낮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한국이 이제 GDP 크기로 세계 10대국에 들었습니다. 10대국도 아까 그런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한국, 중국, 스페인, 카나다죠. 이 10개 나라 중에서 한국과 카나다를 뺀 5, 8 나라들은 한때 세계를 주물렀던 나라고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나라고 또 제1차, 2차 대전 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땅이 넓고 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인데 우리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식민지 같은 거는 오히려 식민을 당한 나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제 GDP 10대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작년에 UN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웅크타드라고 아실 겁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웅크타드라고 하는 UN 기구에서 한국의 분류를 새로 했습니다. 그 웅크타드는 세계를 A, B, C, D 국가로 나눠서 A 국가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B 국가는 북미하고 유럽, C 국가들은 남미 국가, D 국가는 동부 유럽 국가들인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그룹에 꼈었는데 작년에 한국을 B그룹으로 꼈습니다. 흘려버렸어요. B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그리고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라는 뜻인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B그룹에 끼게 된다는 이제는 과거는 일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까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굉장한 업적이 아닙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쌓고 그 다음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모택동에 대한 비판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때 등소평 주석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70% 이상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70%가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경험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판이 얼마든지 있든지간에 적어도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60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4.19가 나고 일주일 후에 하야한다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야를 안 하고 국민들하고 싸웠다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박사님 책에 들리듯이 내가 국민을 사랑해서 다른 말을 안 하시지만 결국은 하야를 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하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동숭동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화장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 밤을 넘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날 거기에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통곡도 하고 막 그냥 이승만 박사한테 화를 하고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저 주사파 운동이 많이 한국에서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더욱더 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판이 저 좌파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승만 박사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가 2010년에 의논을 했습니다. 1910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아마 Neutrality as Influenced by American Foreign Policy인가 뭐 이런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 처음 가서 찾아본 게 이승만 박사가 사시던 기숙사 방을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쓰셨다는 책을 희귀본 도서실에 가서 겉만 봤습니다. 그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이 모여서 이승만 박사가 박사 받으신 지 100년 됐는데 우리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 5억 모았습니다. 5억 좀 더 되는 돈을 모아서 프린스턴에 갖다 주고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뭐 하나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5억이라고 하는 건 돈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누가 혼자 기증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린스턴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내 돈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래서 당신은 우드로 윌슨 스쿨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위해서 지금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름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강의실 하나를 식만 리 메모리얼 렉처 홀이라고 하나 명명식을 갖고 프린스턴 대학은 그 50만 달러를 해마다 한 번씩 퍼블릭 렉처하는 데 쓰기로 했고 제가 첫째 번 스피커로 2012년 10월 3일에 강의도 하고 한 대몇 명 하고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반갑고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 기념관 하나 만드신다고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도울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성이는 없는 업적까지 만들어내가지고 7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멋진 건국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는 일에 우리 탈북자들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북녘의 동포들을 꼭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과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함께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 조국이 일떠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가 있어도 의식이 없고 기록이 없는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전과 또 역사의식 또 역사 기록을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해준 것 축하드리고 이승만의 비전 이승만의 건국정신은 이미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전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이승만 목사의 과
꿈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그 안보 국방 위에서 우리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세워보자는 게 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예, 그러한 이승만 박사의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던 지원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그 개회를 할 때, 바로 이우명 목사님 의원을 통해서 개회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고, 우리가 기독교 정신 이 바탕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목사 참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데 이 3대 정신이 그동안 잘 그래도 예,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단계까지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번 주 초에 발족한 이 새 정부, 이 기독교 정신은 거기 빠졌지만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반, 이건 그대로 이 신정부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또 꽃을 다시 피우게 됐다는 것 참 감사하고, 또 이 책 출판 것 때를 같이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들이 말씀하신 저도 제가 여기 추천서를 쓰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70년의 역사상에 그래도 위대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두 명의 대통령을 꼽으라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과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독재운동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런데 두 분 편견한 그 기념관도 없는 거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청와대를 개방을 했는데 그 청와대의 본관 건물이 이러한 짓이다. 역사 기념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함께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바라면서 제가 축사의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길바닥에서 해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이, 스님이 옛날인가? 내가 거기서 스님이 살아남는 방법을 내가 그래서 난 처음에는 스님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한번 해주세요. 나무암탑을 시작 한번 했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서 야 할렐루야가 보약인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님과 일행하고 미국을 갔어요. 아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유명해 버렸다. 할렐루야 스님 왔다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먼저 축사날이니까 우리 노영희 목사님 잠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훌륭한 책 내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사로 왔는데 이래온 노영희 목사님, 노 목사님 덕으로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정은장 국무총리님도 뵙고 항상 또 세상에 신학대 총장님을 이렇게 또 배웠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기 저 미국에 우리 김세훈 목사님 또 김일주 장로님은 저의 동지 뭐 빗바닥에서 같이 예고활동합니다. 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제 다 알더라고. 멈췄으니 맞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축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읽을까요? 빨리 인사만. 그래도 이 이승만의 비전 책을 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얼른 읽고 나가겠습니다. 축사에 뵙습니다. 노영애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승만의 비전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이 기쁜 날에 저를 축하의 대열에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해방 후 일제식민지 잔재가 가득한 외색 불교를 한국 전통 불교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일제의 대처성 중심의 한국 불교를 원래 전통 불교인 비구성 중심의 불교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우남의 모친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어린 우남의 생일날에는 모친께서 시주할 공물을 등에 지워가지고 절에 보내시면서 스님께 인사드리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록 본인께서는 개신교 장로이셨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던 우리 건국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비전의 강목차에 사건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펼치신 노영애 목사님의 역사 전개 주장에서 특히 방공포로 석방의 역사적 유산과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 후진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으므로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고 이 조약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비전이 책이 이 세상에 선한 결과를 나타내기를 기원하면서 노영애 목사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셨습니다. 네. 진짜 이 대내외적으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승만의 비전이 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훌륭한 두어를 또 그러고 보니까 정운창 국무총리님 정성구 박사님 두 정신이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애국하는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총회장이 박희도 전 육군 참모 총장이십니다. 그 설하에 대불을 줄여서 대불총입니다. 거기에 호국성군단 중으로서는 응천스님이 참모 총장해라. 호국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불총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스님 이래가지고 지금 외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응천 스님 때문에 항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 국민대회 나가서 연설하면 꼭 응천 스님 다음에 제가 순서를 맡게 되거든요. 그거 가수한테 제일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훈아하고 이기자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한테는 환호를 하면서 다음에 장로가 연설하면 환호가 적어요. 이런 아이러니컬 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응천 스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참 저분을 함께 모시고 애국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 이야 정말 오지랖이 넓다. 정말 하여같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조그만한 일 가지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끄고 하는데 우리 응천 스님만큼 저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님 더욱더 애국활동 잘하시라고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 그 아까 정운찬 총리님 브리지턴 말씀 오셨는데 승만 리 메모리얼 홀 그 개요할 때 제가 당시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했고요. 이인수 박사님 조혜자 사모님 모시고 제가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었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은혜로운지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복잡한 얘기도 5분 만에 정리해서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저는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홀대받는다 왜 이렇게 고통받고 이 세상을 사셨느냐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낮은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느냐라는 배경,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주변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용만 하와이 그 국민의 총수죠. 그리고 우리 이승만은 하와이 동지의 해상말로 총수였습니다. 두 분이 아주 원수지간처럼 마지막까지 싸우셨는데 사실은 옥중 동기입니다. 이분이 한선 감옥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있습니다. 모택동은요 5천만 명을 문화혁명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천안문 광장에는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고 07과삼이라는 등소평의 평가가 지금도 유효해서 국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요. 여러분 그 사람 좋은 면만 생각하고 계시죠? 미안합니다. 당시 이분 노예가 몇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인데 미국 대사 앞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얘기인데 땅바닥을 쳐다보더라고요. 남녀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후에 상대 제퍼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교과서에나 이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정통성의 문제. 달아나는 아이들한테 이거 국익을 위해서는 안 좋다 해가지고 숨겨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없는 사실도 막 꺼내놓고 그리고 친일했다 뭐했다 그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제 조금 얘기 들은 중에 이거 하나 소득으로 가지고 가시면 저한테는 참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전 2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혁명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화산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레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혁명이 바로 우리의 애국 전선의 일본과의 제국주의와의 싸움에 우리 애국 전선 동지들이 사상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해 인정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방금 말씀하신 박용만,
그리고 홍범도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좌파의 사상이 어디로 흘러흘러흘러서 갔느냐? 바로 가짜 공산주의자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북한에 지금 그 전통이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좌파 대결이 하다 보니까 6.25 때 수많은 사상자들, 미군에 의해서 공격받고 죽었던 우리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그런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김일성의 사주에 의해서 주사파들이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당에 기색을 해서 그래서 이승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주사파와 오늘날의 좌유대결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상해 인정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현재 왜 이렇게 집요하게 주사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서게 됐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사파 문제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뭐 전라도에 가면은 그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그 비극 어떻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에 살았어도 당장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서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한 우리 국민들 그 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3대 세습 독재 전체주의 김일성 저 세대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리즘 체인지가 북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이승만의 정신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사상 그리고 원래 이승만이 생각했던 기독교 입국론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일까요? 아니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국성이라는 양반 유튜브 들어보셨죠? 이분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간첩을 양성해서 남쪽으로 보냈던 장본인입니다. 황자벽 이후에 최고의 간첩이고 전향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들한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남쪽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념의 분열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할 것이다. 이 점 생각하셔서 우리가 북쪽을 개화를 시켜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5분이 넘었기 때문에 유능한 연설자가 아니네요. 감사하고요. 저 목사님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저도 이승만 전공합니다. 진짜 용기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손잡고 이승만을 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존경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승만 한국 대통령 우리 저 정운찬 그런데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조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승만 박사를 너무 저평가하는 이런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일본을 그 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그 좌파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승만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애국 애민 정신으로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고 각종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항일 반일 사상이 뼛속까지 삼친 분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친일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념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작 그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제 생각에도 좀 늦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독소를 지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1949년 1월달 그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대마도는 우리 한국 땅이다. 그래서 일본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1954년 1월 달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령이라는 그 비까지 세워서 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재차 강조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일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하나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걸 요구하면 되죠. 대마도는 우리 역사상 지배했던 적이 정벌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왕도 우리 한국계입니다. 이제 그 앞에 왕이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종이 이하 그 이제 좌파전 이런 저기들이 말려가지고서 못 왔었는데 사실은 일본의 지금 왕도 한국계다는 거 아시는 분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분을 우리가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좋으신 뜻에 동조를 하면서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3분 이내에 끝내느라고 준비한 거 그냥 여기서 접겠습니다. 노영애 목사님 훌륭한 책 역작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주 그 어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여기로 출간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직함 여기 북한학 박사라 했는데 원래는 한미동맹 강화국민운동의 책임자로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지난 7년 동안 저도 역시 계속 아스팔트 싸워왔습니다. 아까 우리 장군님께서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앞에 발표해서 불만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하니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지만 제가 첫 번째 이 노영희 목사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영희 목사님의 그 기자 당구 정신과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의 통찰력을 잘 발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미동맹에서 지금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천사에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키고 확실하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사에 그 국가가 구성되기까지는 항상 그 나라를 세워주신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잊어버리면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은 뭐 심지어 김일성 같은 실적한 체제에 있는 그런 나라도 뭐 철저히 자기 건국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같은 이런 초대 총리는 미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미국과 하나와 연합시켜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정신입니다.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 한미동맹을 자꾸 건국 시기로 돌려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영속되어지는
우리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지난 70년간에 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체제는 존재할 수 없었고 기독교 외 모든 종교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수없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중요성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박사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앞으로 70년이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면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저 북한 땅을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과 세계 공산당을 해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동맹의 사이, 한미 상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신 이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정신은 다시 한번 전 후대에게 끝없이 가르쳐야 되고 이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영애 목사님의 이 이승만 박사의 비전, 이승만의 비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된 모습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3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그래서 저의 말로 하고 노영애 목사님께서 저에게 3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다시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다시 1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저한테 10분을 하라 했습니다. 이제 5분 전에 다 하라 하니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노영애 목사님은 저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강민도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뵙게 됐고요. 책을 봤습니다. 책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봤고요. 제가 북한을 떠난 지 딱 10년 됐는데 2011년 4월 달에 제가 이렇게 뭐 북한은 미신을 하시거나 미신 같은 거 믿지는 않지만 동생들이 안타깝거나 거기 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저한테는 강 건너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네요. 두 번째 박가니까나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됩니다. 2011년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정확히 됐습니다. 두 번째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많이 욕한 걸 들었습니다. 이 나라 욕한 게 저 땅에서도 욕하지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거는 뭐 더 욕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보지도 않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와 뭐 자신 내려앉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시위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보낸 걸로. 두 번째 하와이를 간 거 이렇게 그분께서 가셨는데 여기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추방당에 간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대통령 동상은 4월 19일 날 인민봉 기념할 때 이제 그 우리 어릴 때 봤으니까 이렇게 줄목 매갖고 끌어내리는 걸 봤습니다. 정확히 이번에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자료,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을 좀 두 가지 체제 다 살았잖아요. 사회주의도 살고 자본주의도 지금 살고 있고 저기는 100% 역사를 다 위조했습니다. 그러나 딱 이거 역사가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역사 다 김일성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니까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33년 만에 이 나라 오시더라고요. 미국에 나갔다가 해방되면서 오시고 김일성은 33살에 들어옵니다. 둘이 똑같이 33년을 갖고 들어오는데 하나는 그것도 할아버지 강남 선생은 목사였잖아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 가정의 외손주라는 인간은 완전히 그 성경을 다 위조해서 10대 원칙이라는 걸 했고 이게 10대 명의로 그걸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33년 동안 오직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고 저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는데, 건국할 때 먼저 그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문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던 존재니까나 이 사상 이 뱃속에다 김일성으로다 제가 뭐 AB형 우리가 피 말할 땐 AB형 O형 뭐 이랬다면 제 피는 주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빨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있지만은 제가 이거 북한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저도 생각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대통령께서 박사께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만들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김일성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사상으로 자기 가정으로 우리가 이 주사파 저는 정확히 북한에서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제일 좋은 남조선 가면 민주당 지지한다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 보니까나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연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보냈다면 우리가 돈을 썼습니까? 97년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300만 넘게 죽었는데 전쟁도 아닌데 예?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런 다른 나라는 진짜 남한은 뭐 거지가 없는 나라고 북한은 거지로 꽉 차있고 근데 여기 오니까 민주당이 저는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북사람이고 문재인도 북사람입니다. 두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이 해상에서 하염당하는데 그걸도 구원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김정일이 탈북한 두 명을 보내라니까나 그 사람들 눈싸움에서 판문점을 보낼 때 우리 피는 깎여 섰습니다. 왜? 우리 3만 5천 명은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보내라 하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서 미국에 나간 저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보내준 쌀, 그 다음에 노무현, 김대중이 보내준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먹었을까요? 여기서 쌀을 97년도부터 제가 먹었는데요. 대한민국 쌀을 먹었는데요. 저는 97년도에 1kg에 50원 할 때 쌀 먹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2300원인가 했는데 저는 다 사 먹었습니다. 100원을 준 게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저 나라에 보냈으면 저 나라 우리 북한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풀 뜯어먹는 사람 봤으면 여기서 계속 풀 하는데요. 식당 가면 진짜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봤습니까? 죽을서 먹어봤습니까? 그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지지하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라. 가는데 갔다 돌아오라. 그런데 가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다 살아봐라. 아니 7일만 살고 아마 그때 되면 김정은이 싹싹 빌면서 좀 보내달라 울고불고 할 겁니다. 여기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간 사람 1년에 몇 명 있습니까? 아니 10년 동안에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돌아올 때는 3만 명인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만 5천 명 넘었는데 그 10년에 5천 명이 이리로 왔습니다. 10년 동안에 여기서 50명도 안 가고 5명도 5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김일성을 그렇게 지지하는가? 김정은이 지지하는가? 저 나라가 저렇게 좋아서요? 큰 철조망입니다. 감옥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자지만 저기는 위대한 소련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쳤어 하자. 위대한 뭐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쳤어 하자. 지금 김정은입니다. 이런 나라를 놓고 나라라고 하고 우리
저 김수성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린 나이에 다 넘어오고 저는 어린 나이에 넘어왔습니다. 저는 44살에 넘어왔는데요. 넘어와갖고 형제 자매도 막 자기 친척도 못 만나고 부모도 못 만나고 동생들도 못 보고 도문관 강군에 제 동생 집입니다. 봅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망명해서 미국에 가서도 전화로 다 만나잖아요. 영상통화 하잖아요. 북한을 그렇게 못합니다. 영상통화도 못하고 전화도 몰래몰래 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저는 오늘 이렇게 북한을 반대한다, 애국 국민이랄까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간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할 바치고는 제가 북한에 있었죠. 왜 이게 왔겠습니까? 저 나라가 나쁘기 때문에 왔겠죠. 저 나라가 좋으면 고향 땅을 버리고 가서 이방의 시세를 살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조선족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같은 주민등록증 내놔도 저는 탈북자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뭐 위축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저는 알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제가 감옥 생활을 못해봐서 그 생활은 저는 알리지 못합니다. 노동당 관련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상척대인가요? 뭐 이런 생활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그 생활이 아니니까 제가 굴려남기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화로 주사파 상해 임시정부 그때부터 생겼다는데 그거 주사파가 좋으면 아예 그저 땅이 저 전라남도 어느 땅 하나 또 막아서 너희 한번 사주식으로 살아봐라 이러던가 대한민국 똑똑 뭉쳐가지고 통일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또 통일해 주시고 무력과 정치적 개념은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라 김정은이 무너지길 바라지만 김정은이 무너질까요? 남한분들이 왜 저기서 시위 안 하나 하는데 시위할 수 있으면 가서 해보죠. 황해제 철수가 시위하겠다 접어들었다 저게 뭐 기사가 있습니까? 다 조선노동 당원들인데 기자들에서도 그 찍습니까? 시당 지문개버리고 정리지 반항구에 6군단인데 지금 9군단인데요. 그 9군단 97년도에 단추 한번 누르면 전쟁하자 했습니다. 이 평양에다 모든 걸 무기가 돌려댔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비밀이 새서 그 군단장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6군단 자체가 없습니다. 6자가 없습니다. 그래 6자가 없어서 9란자를 9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위한다고 이런 시위하는, 저는 이거 시위하는 거 보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 저도 청와대 넘어갔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문재인 하야시키면 청와대 7월 13일 넘어갔습니다. 김춘성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동의서 보내준 거 다 공개했고요. 저 나라는 시위도 못합니다. 조직적으로 딱 매이고, 세 명이 아무리 이렇게 친구라도요, 가까운 친구라도, 혹 남녀 둘이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이렇게 말 못하는데, 여기는 뭐 문재인, 박근혜, 박정희, 이렇게 막말하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수령님, 장군님, 저는 김정은 시대는 못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부부관입니다. 술을 아무리 막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제 부부관은 싸움을 하잖아요. 혹 싸움하면, 이제 이혼 단계까지 갈 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보이부 갑니다. 이게 국정원 갑니다. 우리 남편 저 새끼가 어느 날 몇 때 수련을 보고 김일성 새끼를 했다. 바로 저는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범 교화서랄까? 어쨌든 그런 데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세 명이 완전 그 단합됐다. 뭐 피와 살, 뭐 저한테 마성 달려가 때리겠대도 이처럼 정치적 말은 안 합니다. 감시, 다 세 명이 다 감시입니다. 얘기는 없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자유가 있잖아요. 저기 자유, 물론 언론 다 자유로 했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김일성 말도 자유, 우리가 김일성 말만 따라야 되고, 김정일 말만 따라야 되는데, 이게 주석파가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노영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존경하신 목사님들께 신호해서 어쨌든 복음으로 통일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직 복음 전달자의 사명만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정성도 우리 총장님, 또 우리 한국의 전설적인 경제에게 이렇게 귀하신 우리 정원찬 총장님, 또 귀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책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출판사로부터 처음에 제의 받기는 그 윤석열의 그 신드롬에 대해서 써달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년 지나면 그 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게 그렇게 있는데 출판사에서 한 달 후에 다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얼른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기자를 활동하면서 이제 한국에 온 지 올해로 7년 차가 되는데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지하 개척기에 이렇게 얼굴 인상 안 구기시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계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지하 개척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그 리더십의 그 부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이 성경 그 이렇게 좀 에세이 책을 써서 좀 아까 우리 정성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비를 좀 많이 받는 책을 출판하고 싶어서 이 지하실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국에 오니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저출산 문제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프리펌을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태계동화책을 쓰게 하셨고 저는 대필자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 주셔서 성경 태교동화책을 이렇게 쓰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성경 태교동화책으로는 랭킹 1위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썼으며 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이 출산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이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승만의 비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압록강 전투와 또 그 중공군과 이렇게 맞서 싸우신 그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다. 이 박사는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셨는데 이승만 박사가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의 비전의 책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썼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저도 우리 정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적으로 또 이렇게 뭐 문어 많이 넣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물론 또 제가 실력은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 국민 상대로 이걸 써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한번 확 풀고 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이 사실은 뭐 이렇게 얄딸해서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예, 이 책은 디테일하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디테일하게 썼고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처음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녁만 되면 저를 앉혀놓고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나라의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너는 나중에 변호사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저를 교육을 시키시고 그랬는지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약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약간 벗어난 의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정장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 신정부가 들어와서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자 했던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모델은 미국이에요. 4.19 혁명 때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나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왜곡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원고를 탈고학에서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서빙하는 그분이 저한테 이승만 책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하라하라이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받겠네요. 저 좀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총장님. 여러분 있죠? 우리가 뿌리가 없는 우리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에 여러분들 우리 있죠? 이 보면은 이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이 영구 문명 비평가 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이 책 있죠. 한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책의 결론은요. 지금 우리 김충성 목사님, 박학수, 우리 전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우리 이 한반도의 비극은 전 세계의 비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 지금 시대는 어른 찾으러 다니기 바쁘거든요. 사실 어른을 찾으러 다녀도 없어요. 왜 그래? 리더십의 부재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십은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고 그 성경을 실제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부유를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는 인도 또 중국어 또 이렇게 여러 그 언어로 하자 해서 내가 오케이 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좋은 책 당장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돈 뜯어내는 그 책 쓸 수 있습니다. 제 기재 생활, 선임 기자 생활 15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책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노영의 작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책이 번역되면 이제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메가단 제가 이 책 쓰면서 이승만한테 제가 혼자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광복된 때도 막 좋아하고 이승만 대통령 억울하게 이렇게 계실 때는 많이 슬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승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 보실 때 좋은 점 많이 봐야 되겠죠. 나쁜 점 계속 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나라 이 대통령의 이 숭고한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승만의 이 비전, 이승만의 비전은 북극광병입니다. 제 책이 벌써 그 리더십의 그 책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걸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분 한 분이 다 이승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하교에서 고생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승만의 건국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사랑하는 노영아 교수와 또 여기 또 이 사랑하는 교회와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예와 집권당 후예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과 북한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